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님만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덴 동산을 파괴한 사단의 방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친히 만들어주신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울타리를 치다 하는 말과 또 기쁨이라는 말이 이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서 울타리를 잘 쳐주신 기쁨의 동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으신, 그래서 그곳에 기쁨이 있는 그런 동산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무엇이 부족해서 그들은 또 다른 것을 요청합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신 에덴 동산을 감히 어떤 세력이 침범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평화와 기쁨을 누가 감히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을 망가뜨리고 잃어버리게 만든 것은 울타리 안에 있는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외부의 침입과 또 세상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뒤돌아보면 거의 모든 상실의 원인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또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가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수없이 내고 싶은 사표를 참아가면서 전략하고 힘들게 일해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또 어머니는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손끝에 쓰고로 남편을 돕고 자식들을 키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키워요. 왜? 가족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나 사실 뒤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을 끝자락에서 뒤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가족을 위해 했지만 가족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가족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빗장을 걸고 방범창을 달고 또 뭐 새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설치를 하고 완벽하게 외부의 침입을 막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깨트리고 화가 나고 분란이 나고 파괴가 되어지는 것은 가족들을 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가족이 깨어지는 것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마귀가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또 부족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하나님과의 다툼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은혜의 수혜자인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잘못 때문에 그 모든 은혜들을 상실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그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항상 평생 살면서 없는 것을, 다시 말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만 배워왔지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유치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 모두 우리가, 아니 죽는 날까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책도 널려 쓰고 그런 학습을 받습니다.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고 저도 깜짝 놀래요. 너무나 멋있는 말을 가끔씩 해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 지금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게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자식들이 있고 집이 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래도 비피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참 행복한 건데 우리가 자꾸 이전에 어려웠던 생활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얻지 못한 거 남들을 비교하면서 너무나 많은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삶의 정의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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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의 투정을 제가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평생 없다 부족하다 하면서 하는 우리 인생을 이제 풍자한 것인데요. 10대 때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낚시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힘이 없다, 100세는 다 없다. 그럴듯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공감이 돼요. 그런데 부정적 사고예요. 긍정적 사고는 이거를 싹 뒤집어 보니까 얘기가 되더라고요. 거꾸로 다 뒤집어 보니까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있었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원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대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황금알에서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제가 그분에 대해서 요즘 아주 관심이 많아서 계속 보는데 자, 뒤돌아보니까 100세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의 전성기는 60에서 75세였다. 적어도 그 정도 연세가 되어야 전성기라고 75세 정도에야 전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으로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이 나라 민족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끔찍하고 살기 싫은 나라처럼 여겨집니까?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누리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얻지 못한 거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빼앗고 상실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지만 마귀의 노예가 되어지면 우리는 늘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울타리를 쳐주신 기쁨의 동산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몰라서 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기쁨의 동산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오늘 생각하며 그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은 더 거기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사단의 방법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한 방법을 공격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사단은 이 전술이 별로 발전되지 못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동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오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한번 분별해 보셔서 사단의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을 파괴한 사단의 방법은 불평입니다. 불평.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부족하지 않냐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정말 모든 것이 구비된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불평하게 만드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좀 중간 부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아니죠. 우린 다 압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딱 하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속에 불평이 차 있었거든요. 왜? 에덴 동산을 늘 거니면서 다 자기 거고 다 먹고 싶고 다 누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스렸는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선악과를 못 먹는 거죠. 그 딱 하나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이 모험심이 때문이죠. 호기심이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좀 왜곡되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딱 하나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는 동산에 있는 나무, 먹을 수 있는 나무는 아주 소수고 동산 중앙 가장 좋은 입지에 가득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다 먹지 말란 것처럼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 널 천지에 있는 열매를 너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것도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마치 다 먹어도 되는 버섯 가운데 독버섯 하나 가르쳐주면서 이 독버섯이니까 이거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란 것이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삶에 뭐 주시기 싫어가지고 그걸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하고 있다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괜히 먹게 만드셨어요? 안 만들면 우리가 죄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살 텐데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왜 독사를 만드시고 뱀을 만드 또 하나님 왜 독버섯을 만드셨냐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독버섯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건 우리는 안 먹습니다. 먹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게 하시고 단 하나 먹지 말, 그것도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독버섯보다 더 강한 이 독을 가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것을 불평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불평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얼굴 하나 가지고 불평해 볼까요? 여러분 얼굴이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습니까? 거의 완벽하십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완벽하십니다. 아, 할렐루야. 신앙양심에 많이 거슬려도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예. 거의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거울 보면서 야, 내 눈은 너무너무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쁜데 아, 그 눈썹만 내가 안 예쁜 거야. 눈썹만. 어떤 사람은 다 이쁜데 코만 안 이뻐. 어떤 사람은 눈이 너무 작아. 어떤 사람은 뭐 입이 너무 못생겼어. 다 괜찮은데 딱 하나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고쳤어요. 여름 내내 돈 벌어갖고 고쳤어. 그러면 만족합니까? 그 다음엔 불균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게 또 다른 게 참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가 부족하더라고요. 내 얼굴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괜찮은 부분도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점 띄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연예인 닮아서 고 아무개처럼 여기다 붙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점을 띄는 사람도 있고 붙이는 사람도 있고 항상 우리는 만족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하나 불평이 있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러죠. 두 사람이 짜장면 집에 가서 한 사람은 짜장면 시키고 한 사람은 짬뽕을 시켜서 옆 테이블에 앉아서 각자 먹는데 둘 다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짜장면 먹는 사람이 가보니까 짬뽕이 궁 막 김이 올라오는 게 뻘건 게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 그걸 계속 쳐다보면서 투덜거리면서 아 짬뽕 시킬 걸. 짬뽕 먹는 사람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짜장면이 검어고 죽죽한 게 기름이 착 그런데 아 진짜 맛있어 보여. 오늘 아침 안 드신 분은 참 힘드신 시간이에요. 너무 맛있어 보여. 아유 내가 짜장면 시킬 걸 이거 아유 국물도 텁텁하고 예. 남의 걸 바라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짜장면 주인이 짬짜봉을 짬짜를 만든 거예요. 반반씩 넣어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이게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영상을 보다가 법륜 스님이라고 있어요. 법륜 스님. 이분이 증문 즉설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또 여러분들 괜히 보시고 은혜 받지 마시고 하여튼 이게 증문 즉설을 보니까 제가 듣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몇 편을 계속 봤는데 굉장히 유익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중년 여성이 남편이 너무 말이 없어가지고 너무 과묵한 사람이라 남편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내 남편이 너무나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편들 보면 막 자상하고 막 말도 잘하고 그게 너무 부러워서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를 했어요. 자기 마음을 좀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되게 혼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혀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은 산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산 좋아한다. 어느 산 좋아하냐? 꽃을 좋아하냐? 그러니까 어느 꽃을 좋아하냐? 이렇게 뭐 잘 물어봅니다. 동물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냐? 물어보더니 왜 좋아하냐고 물어봅니다. 산이 우리 아주머니에게 잘 왔다 반갑다 얘기하더냐 이거죠. 꽃이 날 봐줘서 고맙다고 식사는 하셨냐고 대답은 하냐 이거죠. 애완견이 와가지고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됐냐 이거죠. 뭐 월급을 갖다 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좋아하냐 이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바위보다 말을 가끔씩은 하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그 분의 말은 뭐냐면 좋고 나쁜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쁘니까 과묵한 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과묵한 남자가 좋으면 과묵한 게 좋은 건데 내 마음에 과묵한 게 싫으니까 그 남자가 싫은 거라는 거죠. 철저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됩니다. 예, 굉장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온 천지만물 다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먹지 말란 것이 딱 내 마음에 막 마음에 무시돼가지고 하나님 싫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좀 구하는데 원하는데 주시지 않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걸 철부지 성도라 그래요. 설부지 성도. 철부지 아이들 핸드폰 하나 안 바꿔준다고 왜 그러려면 저를 낳으셨나요? 이게 철부지예요. 다 줬는데 왜 그거 안 해주냐고. 여러분 이게 불평입니다. 불평은 나이가 많아도 철부지를 만들고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도 철부지 성도를 만들어요. 한 고등학교 친구가 10년 만에 전화가 왔대요. 웬일이냐 반갑다 그랬더니 나 몇월 며칠 어디서 결혼하는데 와서 축하해달라는 거죠. 진짜 10년 만에 처음 전화해서 결혼식 와달래 돈 내라는 거잖아요.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그랬죠. 그냥 보내라 하면서 자기가 가면은 그래도 밥값이 더 들 것 같아서 친구 편에 5만 원을 붙였대요. 5만 원. 그랬더니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그 다음 고저간에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한참 하더니 그래도 친구한테 5만 원이 뭐냐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참 철부지죠. 그런 친구는 평생 부모를 긁어먹고 옆에 있는 친구들 긁어먹고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통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철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성도는 철부지 성도입니다. 평생 내게 주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철부지 성도, 불평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어쩌다 생기는 당연한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우리 주신 것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섭섭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마귀의 방법이라고 오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파괴한 마귀의 방법은 두 번째는 거짓입니다. 이런 거짓.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해요. 확신 있게. 죽지 않아 넌. 분명히 안 죽어.
여러분, 이 거짓말을 믿는 것은 그 거짓말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거짓말이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서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뱀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단이 너 저 절대로 죽지 않아 하니까 자기 생각에 동의해 주는, 확신을 주는 사단의 음성을 들으니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라, 거짓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확증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유식한 말을 많이 하는데 확증편향,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신념이나 사상, 믿음이 확고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가 가진 신념이나 믿음과 사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방향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증거만 계속 찾아요. 한마디로 쉬운 말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 확증편향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 똑똑하고 또 많이 배웠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산 것처럼 여겨졌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어이없이 사기꾼에게 당하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 사기꾼 같다. 얘, 아유, 너도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니. 다 주변 사람이 만류해도 자기가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 그 사람을 믿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수치롭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자꾸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증거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러다가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점쟁이의 말을 더 믿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 그래요. 이번 주 8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어느 해수욕장 가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못 간다. 왜 못 간다니까, 제가 점을 봤는데 점쟁이가 8월엔 물가에 가지 말라 그랬다고. 하여간 가지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건 것이 우리 마음속에 꽉 박혀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고 싶은 걸 너무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거짓을 분별하고 이기는 방법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살면서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기당하지 말아야 돼요. 사기당하지 않는 비결, 거짓의 영, 거짓의 영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학식이나 내 경험이나 지혜가 짧다 할지라도 저건 거짓이야, 분명히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높으신 분들, 특별히 학문은 중학교도 못 나오시고 뭐 그런 분들, 한글도 교회 성경으로 뛰시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가진 지혜를 제가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너무나 정확한 사리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가르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원천가정 모두가 평생 살면서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악한 사단마귀의 쾌계를 물리치고 진리만 수호할 수 있는, 그리고 진리로 여러분의 주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이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뺏어갑니다.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은 더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하나님이 그거 너 선악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죽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동급이 되는 걸 두려우셔서 먹지 말라고 너희를 속인 거야. 이 탐심을 주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너 명예 갖고 싶지 않아? 권세 갖고 싶지 않아? 너 자랑하고 싶지 않아? 배고프지 않아? 예수님께 이 40일 금식 마치신 예수님께 유혹했던
사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늘 금기했습니다. 절제하고 참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다시 말해서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보니까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탐심이 생기니까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그게 정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정말 다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하고 왜 도박에서 탕진합니까? 정말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셋집 빼갖고 로또 복권을 몇천 장을 사갖고 망했대요. 될 것 같거든요.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단체 여행 한 번씩 해보시죠. 해외여행 단체 여행 저도 해보니까 꼭 들리는 코스가 있어요. 저가 단체 여행일수록 들리는 가게가 많아요. 들리는 가게 갔더니 정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어떤 조그마한 방 안에 들여보냈는데 보면은 뭐 정말 물건도 물건 같지 않은 것들 쭉 늘어놓고 평생에 관심 없었던 물건들을 쭉 늘어놓고 이거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아,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짧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듣잖아요. 꼼짝없이 앉아서 한 20, 30분 듣다 보면요. 조금 전에 전혀 관심 없었던 그 말뼈다귀 갖고 갈아 만든 그게 진짜 특허약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고 친정 어머니 것도 사고 시동생 것도 사고 남편 것도 사고 내 것도 사고 여행비보다 갑절이나 물건 사는 데 다 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혹이 되면 탐심이 생기면 다 가려워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져요. 믿음으로 살 때는 그게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 때는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내 능력이시고 내 반석이시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주여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떠나시고 내 목숨을 더 주님보다 아끼게 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몸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순간 탐심이 들어가게 되고 믿음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죄는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과 함께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사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될 금단의 열매 수많은 뇌물도 덥석덥석 받아먹고 같이 먹고 같이 망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 아내는 남편까지 먹입니다. 아마도 이거 선악과야 하고 준 게 아니라 동산나무 어느 그냥 복숭아야 하고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개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수술 받았는데 결대로 개고기 안 먹는다 육개장이라고 속이고 먹인 거죠. 아마 남편에게 선악과라고 말하지 않고 살짝 먹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여보 실은 그거 선악과야 나만 죽을 수 있어 같이 죽어야지 그래서 같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같이 망했습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둘 다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둘 다 망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면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했다면 부부가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건 탐심이 가득하여가 아니라 사단이 가득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땅 팔라 그랬냐. 내가 너 언제 헌금 드리라 그랬냐.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서운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팔고 나니까 물질의 욕심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은 네가 그것은 하나님 성령님을 속이는 거야. 그것도 네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해서 사단의 노예가 된 거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사단의 마음을 가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대적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욕심으로 가득 차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주여 내 탐심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신 것을 누리고 또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 세 가지 그 방법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그 조그만 거짓말들에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자꾸 탐욕으로 구하겠습니까?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줄로 개어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땅을 지키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만족하시고 감격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완벽한 에덴 동산처럼 계속 채워나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